네, 이데일리 TV로 갑니다. 에코캡, 신원, SKC, 펜오션, 아난티, 대원화성, LNF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SKC, LNF, SM, 펜오션, 현대중공업, 캠티로스, 쇼박스, 자이언트 스텝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코프라 있고요. DKT, DYPNF, 그리고 SKC, 에코캡, 하이브, 펜오션까지 선정했네요. MTN입니다. 아난티, 에코캡, SKC, 펜오션, 현대엘리베이터, KB금융, 에코프로비엠, 삼강 MNT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슈들이 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오늘 SKC 아마 많이들 좀 궁금하실 거고 사실 이유는 많이 이제 뉴스 통해서 아셨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쵸. 항상 이게 주식시장 힘든 게요. 그러니까 SKC도 다들 많은 분들이 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보면은 편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동안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20만 원 갔잖아요, 최근에. 그 과정에서도 불과 한 달 전인가? 그때도 한 증권사에서 좀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한번 크게 빠졌던 적이 예. 있고 또 루머가 돌았던 게 뭐 SK랑 합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또 주가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어요. 한 달 전에 바로. 예. 근데 그걸 뚫고 또 역대 최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는데 공교롭게 또 이사회에서 실리콘 응급제 사업 뭐 관련해가지고 영국 회사랑 뭐 협력한다는 그게 무산돼가지고 근데 이게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이사회에 이렇게 상정이 되면 거의 그 전에 다 합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합의하고 다 통과되는 게 관리인데 저도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결이 될 수 있나라는 좀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이게 부결될 것 같으면 미리 올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근데 올려놓고 부결됐다는 게 저도 좀 너무 납득이 안 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정확히 그런 내용은 지금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기사만 보고 좀 파악은 해야 되지만. 근데 분명한 건 이제 거기도 나온 건 뭐냐면은 그 향후에 또 조만간 다시 한번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그것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올라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뉴스가 예. 나와서 뭐 20만 원 간 게 아니라 최근에 오른 거는 동박이 너무 부족하대요. 예. 응급제 이 동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SKC 혼자 가고 다른 동박 기업들이 안 갔으면 사실 이제 그 영국 기업과의 합작설 때문에 올라간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올라갔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렇죠. 같이 급등했어요. 예. 그럼 이건 동박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이제 악재 나오니까 너무 그냥 오늘 좀 과할 정도로 그냥 패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한 하락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아예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예, 하는 거니까 뭔가 뭐 금액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예. 좀 딜이 좀 약간 꼬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무산된 건 아니니까 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이 기업이 주가 올라갔던 그 배경이 훼손된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보유하시되 요즘에 힘든 게 이렇게 급등한 기업들 있잖아요. 조그만 악재가 터지면 그날은 거의 정말 외국인 기관이 공매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냥 예. 앞뒤 안 재고 미는 흐름이 나오니까 오늘은 못 올라가겠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SKC가 끝났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여전히 구조적 성장 지속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아 SKC는 동박도 끝났고 네. 볼 일 없다. 이거를 인정하시는 분이면 파셔야죠. 근데 거기에 동의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오늘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고 사실 가장 큰 악재라면 좀 많이 오른 게 악재인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남들 빠질 때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겹쳐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장에 19만 9천억까지 이제 종가를 형성을 하면서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은 괜찮을 텐데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바로 또 반전이 되면서 네. 12%까지도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보유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구조적 성장 이런 모멘텀의 문제는 뭐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당장 정리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SKC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현대중공업이 예. 오늘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도 급등하는데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그 아시아권에서 어떤 선주로부터 4척 LNG선 수주를 따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예전 같으면 서로 막 경쟁하니까 삼성만 좋고 현대는 안 좋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LNG선은 거의 지금 한국에 집중돼 있어요. 이 수주가.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잘 못 만들다 보니까. 근데 카타르에서도 지금 LNG 발주가 예고가 돼 있고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물론 완벽한 친환경 원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부 돼요. 그렇지만 기존의 석탄, 석유보다 훨씬 적게 배출되니까 그래도 좀 나은 원료가 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천연가스가 이렇게 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수익화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운송해서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LNG 플랜트를 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LNG 선 발주가 앞으로도 계속 늘 수가 있는데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배가 LNG니까 예. 좀 수주 계속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코스피 200에 아마 편입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남았죠. 12월인데 이게 그 현대중공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알고는 이제 거의 한 10조 원대 넘었죠. 오늘 이제 10조 2천억 딱 넘었네요. 그래서 이 왜 시총을 갑자기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신규 상장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50위 안에 들어가면 거의 편입을 해버려요. 특례 편입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예. 특례 편입을 하게 되면 지금 9월이니까 빠르면 10월에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거래소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커트라인이 50인데 50위가 아마 시총이 아마 7조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조기 편입도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관들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미리 사는 거예요, 지금. 일부 펀드에서. 그래서 이 수주와 수급이 붙어가지고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맞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조선주보다 월등히 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시총이 커지면. 그러니까 수급 이벤트가 11월까지도 이어져요. 예, 그런 부분도 기대하시면서 현대중공업은 좀 너무 쉽게 팔지 마시고 잘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상장 직후에 좀 시들시들해서 대장주로서의 자존심이 좀 위축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3거래를 연속으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뭐 장중에 약간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한 7%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신규 리포트도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현대중공업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하이브인데 하이브는 이제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 오프라인 콘서트 BTS가 이제 열고 또 하이브가 인수했던 이타카 홀딩스의 이제 저스틴 비버라든가 이런 이제 소속 가수들이 예. 글로벌 콘서트를 이제 준비하나 봐요, 내년에. 그럼 이제 그동안은 온라인 콘서트로만 그것도 돈 잘 벌었죠. 근데 오프라인까지 같이 가미가 되면은 시너지 효과 발휘되고 하이브리드 뭐 콘서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은 그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예. 외국인들한테 뿌려주는 거죠.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된 이 모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한마디로 리오프닝 또 수혜주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뭐 BTS도 계속 워낙 지금 잘 나가는 상태고 또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다만 주가가 좀 약간 고평가는 돼 있죠. 워낙. 예. 예.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얼마만큼 잘 해소하면서 숫자를 보여줘야죠. 근데 내년 실적 전망치도 계속 상향 조정이 잘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이 당분간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이슈 때문에 한번 빠진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일단 당분간은 시장보다 강한 흐름 예상되니까 잘 들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엔터주들 중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 플랫폼 규제 리스크가 나오면서 네. 이제 엔터주가 아니라 플랫폼 주로서도 네.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약간의 우려감이 또 있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의 부분이 굉장히 좀 탄탄한 흐름을 나올 걸로 이 부분이 좀 뛰어넘는 호재가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실적도 전망치도 좋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정점이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재개되면 되니까 그동안 이제 없었던 매출이 이제 다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까지 찍히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에 숫자까지 받쳐주는 종목으로서 하이브를 좀 봐봤습니다. 지금 4%대 강세고요. 29만 9,500원의 흐름 유지가 되고 있네요. 함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